공부를 자, 안녕하세요. 자, 여기는요 바로 국내에서 양서류 탑3 안에 들어가는 바로 우리 베이모스님 농장에 놀러 왔는데요. 자, 제가 여기 온 이유는요, 여러분들에게 양서류 있죠, 바로 도롱뇽, 개구리 이런 것들을 애완용으로 어떻게 번식을 하고 어떻게 사육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농장에서 구경을 하면서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봅시다. 오, 자, 여러분들, 와, 들어오자마자, 와, 오, 제가 아까 여쭤봤는데 이거 청개구리라고 합니다. 와, 우리나라 청개구리인데 지금 번식을 엄청 많이 하셨네요. 와, 근데 진짜 이쁘게 꾸며놨어요. 이거 보세요. 와, 여러분들, 이게 버제프록인데 단계별로 이렇게 됩니다. 와, 진짜 특이하게 생겼죠. 그리고 이제 다 크면은, 크면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생겼어요. 자, 이 친구에게 한번 먹이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아, 실지렁이. 우와, 우와, 가오리가 튀겼어요. 우와, 흡입하는 거죠. 오, 베토네지 맘에 안 드나 본데요. 와, 그리고 요번에 저희 곤충화무늬에 새로 입고된 타이거 살라마인데, 와, 이거 진짜 많아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와, 제가 본 사이즈보다, 와, 훨씬 크네요. 근데 여러분들, 타이거 살라만다가 사육하는 데 있어서 진짜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자, 여기 뭐 있지? 우와, 와, 난리 났다. 와, 와, 진짜 잘 먹네. 네. 와, 파티 열었어요, 파티. 와, 투신이 한 마리 있네요. 와, 대박이다. 이게 타이거 살라만다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와, 사이즈 보세요. 이 친구들이 다리가 잘려도 다시 재생된다는 그 살라만다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바킹트리라고 하는 프로그고요. 자, 여기 보면은 다 숨어 있는데, 와, 진짜 귀엽게 생겼어요, 비주얼이. 오, 얘 도망갔어. 어딨니? 어딨니? 아, 이 친구들이 아래 숨어 있네. 자, 어떻게 보면 청개구리 닮기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진짜 형광색이라서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우리 베이모스님께서 이런 식으로 사육을 하는데, 오, 진짜 이쁩니다. 이 친구는 우리 여러분들이 흔하게 많이 봤었던 바로 화이트 트리 프로그입니다. 와, 근데 지금 사육장을 보면 느끼는 건데 하나하나가 굉장히 식물이 많고 습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오호, 안녕. 오호, 배 알찬 거 봐. 오, 와, 혹시 이 친구들 어디 나라에서 왔나요, 혹시? 나라는 이제 제가 수입받기로 했던 니카라과. 와, 근데 진짜 매력적이 생겼네요. 이 친구들은 사육하기 어떠나요, 난이도가? 사육을 이제 처음에, 네, 수입 들어왔을 때 좀 많이 약한데, 네네네, 그런 거 이제 잘 선별돼서 관리가 된 개체들은 건강하게 잘 커요. 아, 다른 화투프나 이런 것처럼 사육 방법은 똑같나요? 화투프보다는 조금 더 온도를 낮게 키워주시는 게 좋고요. 아, 너무 습하게 키우시지 않게 물꼬를. 네, 레드아이 트리프로그 지금 베이모스님께서 여기는 직접 번식을 한 개체라고 하는데 아직 애들이 베이비라 가지고 작아요. 근데 와, 이게 옹기종기하게 있는데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나중에 크면은 아까 봤던 그 친구들처럼 성장을 하는데, 오,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와, 애기 때도 눈이 빨갛네.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아, 약하니까 빨리 둘게요, 그냥. 자, 여러분들, 이거는 방금 봤던 레드아이 알. 알입니다. 벽면에 알을 놨네요. 와. 이 친구는 쿠반트리요? 네. 쿠반트리. 아이 귀여워라. 아이 귀여워라. 자, 이 친구들은 왁시몽키라고 하는데요. 오, 눈이 카리스마가. 와. 와. 왁시몽키라고 하는데 눈이 카리스마가 넘치네요. 와. 오! 와, 이거 보세요. 와, 카리스마. 오, 약간 무서워요. 오. 개구리를 보고 약간 무섭다고 느낀 거는 이 친구들이 처음인 것 같아요. 허허, 이거 보세요. 와. 진짜 이쁘네. 매력적이에요. 쩐다.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안녕. 아유, 똥 쌌네. 똥 쌌어. 아,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어드 프로그 있죠? 그 친구들을 지금 베이버스님께서 번식을 또 하셨는데요. 오, 이 친구 헤엄을 제자리에서 헤엄을 치는데 굉장히 신기합니다. 지금 여기 굉장히 많거든요. 짜잔. 이 친구들이 나중에 멋진 개구리들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설 겁니다. 팩챙이들 사육장인데요. 와, 여기 진짜 많아요. 좀 안타깝게도 몇 마리 탈락한 개체도 있지만은 이번에 새로 수입되어 온 이 팩챙이들이 지금 수백 마리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아니라 무려 하나, 둘, 셋, 네 개씩이나. 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시면요, 여기는 이제 팩맨 성체들인데요. 오, 얘는 혹시 모프가 어떻게 되나요? 스트로베리. 아, 이 친구가 스트로베리 성체구나. 와, 어, 이 친구도 스트로베리 한 쌍인 것 같아요. 아, 그냥 브라운이요? 아, 얘는 혹시 뭔가요? 뭐 페퍼민트 정도로. 아, 페퍼민트요? 혹시 얘는 레몬? 까진 아니고 이제 패턴리스. 아, 알비노 패턴리스인가요? 네, 여긴 다 패턴리스고 지금 이제 스팟이. 아, 네네. 네. 아, 자, 자, 다음으로는, 와, 우리 여기 베이모스님의 이제 바로 팩맨 포접하는 이제 산란장입니다. 와, 이렇게 물이 쪼르르 떨어져서 약간 자연에서 이제 빗방울 약간 소리가 나는 것처럼 세팅을 해주셨는데요. 와, 이게 바로 다 성체예요. 아, 진짜 예쁘다. 이제 여기다 산란을 한다고 합니다. 오호. 와, 진짜 오늘 재밌는, 오늘 진짜 좋은 구경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죠? 자, 근데 더 웃긴 거는요, 저기 농장 안에도 개구리 소리가 많이 나지만은 지금 바로 농장 앞에서도 청개구리, 뭐 참개구리, 상개구리들이 논밭에서 굉장히 많이 울고 있습니다. 자,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거는 녹음한 게 아니라 진짜 현실 리얼 사운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